2019년 롤드컵 예선전에서 그리핀과 G2가 만났습니다. 두 팀은 예선전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났고 롤드컵 출전임에도 전술 준비가 부족했던 그리핀. 그리핀의 노림수를 읽히며 G2가 주도권을 계속 가져갔고 결국 그리핀은 G2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핀의 패배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그리핀은 LCK 정규 시즌 1위로 롤드컵 진출을 가장 먼저 한 팀이었고 결승에서 아쉽게 SKT에게 패배하며 그리핀은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훌륭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그리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올라온 그리핀의 결별 발표. 그리핀은 감독과의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종료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리핀은 갑작스러운 감독과의 결별로 기존의 감독 없이 롤드컵에 출전했고 전략 부족으로 G2에게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그리핀의 전술을 평가한 양코스. 양코스는 지나치게 뻔히 보이는 수를 들고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LCK에서 가장 핫했던 팀, 그리핀. 하지만 그리핀은 처음부터 강했던 팀은 아니었습니다. 2부 하위팀이었던 그리핀은 시맥을 코치로 영입하고 그리핀은 썸머 시즌 중 시맥을 감독으로 승격시킵니다. 시맥은 엄청난 열정으로 그리핀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맥이 감독이 된 뒤 그리핀은 14승 0패를 기록하며 괴물팀이 되었고 그리핀은 1년 만에 1부 리그로 진출했습니다. 1부 리그 첫 해에 정규 리그 2위로 마감합니다. 엄청난 상승세로 2부 하위팀에서 올라온 그리핀은 2019 스프링 정규 리그 1위를 달성하고 2019 썸머 정규 리그 1위도 달성합니다. 그러나 2년 만에 2부팀에서 롤드컵 직행팀까지 함께 올라온 감독과의 결별. 롤드컵이 끝난 뒤가 아닌 시작 전에 결별을 하여 더욱 충격을 줬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팀, 그리핀. 우승 후보였던 G2를 상대로 시맥 없이 이겨야 했던 그리핀. 그리핀과 G2는 롤드컵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줬었는지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롤교육 매드무비입니다. 제 채널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보실까요? Do anything about it. That is really wanting. G2팀 진영 레드로 정글을 시작하려는 그리핀. You push the pace and really punish these kind of scaling compositions that we have been seeing. G2는 G2팀 진영 블루로 시작합니다. Of course, have the data there to remind our viewers that Griffin have got it done the regular season, but so frequently fallen off in playoffs. 레드 리시로 늦게 라인을 가는 소드. Has not been discussed is that Sword is the surprising top lane starter in this particular game. Hasn't played since the. 이어서 칼레브리까지 먹고 가려는 타자. So long time ago. 캡스에게 들키고. Usually they're shot calling tank top laner. 방해하려는 캡스. 칼레브리 쪽으로 지나갑니다. 초기화된 칼레브리. To do some lane dominating as well. Tarzan gets a visit from Caps. Yeah, and Caps actually resets that. Which... 캡스가 타잔을 방해하는 동안 미드 주도권은 초비가 갖게 됩니다. From you calling out in draft, clearly Griffin wants to play top. 같은 시각 서로 다른 라인의 갱 준비를 하고 있는 양 팀 정글. 탑갱을 준비하는 타잔. He's red buff. It's... 하지만 삼거리 와드로 탑갱에 실패합니다. It's less about the scaling. You know Ornn is going to be building armor, so calm. 그리고 미드갱을 준비하던 양코스. 초비가 열심히 딜을 넣고 있는 상황. First for the early. 양코스가 나타나면서 초비는 빠집니다. With Yankos and 갱에 실패하자 옆에 있던 돌고북을 먹고 있었던 타잔. 원더가 타잔을 방해합니다. 아직도 미드에 있었던 양코스. 초비를 혼쭐 내주고 캡스가 미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다시 미드로 온 양코스. 초비는 이로 묶으면서 빠져나갑니다. 타잔은 또다시 탑으로 갑니다. 이미 라인을 당기고 있었던 원더 쉽게 갱방어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바텀 갱을 간 양코스. 레오나가 호응하는데 레오나의 스킬을 피한 루시안. 양코스의 고치를 맞은 리엔즈.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타자는 탑에서 소드와 포탑을 칩니다. 빠지지 않는 원더.
양코스가 백업을 갑니다. And yes, Yankos has gotten a farm advantage, but there's no 포탑 한 칸이 깨지기 직전 빠지는 타잔. Make anything too much happen with that pressure, and this has got to be frustrating. 아직 한 칸을 먹지 못해 아쉬운 소드. 그 사이 양코스가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He's holding on very well on this weak side. Not giving up experience as well. Is that level 5? 전멸로 고치를 피한 소드. 하지만 레드가 있는 양코스 슬로우가 걸리고. A lot of damage down with Wilson's Predator. 두 사람 모두 전멸을 쓰면서 원더가 퍼블을 먹습니다. Meaning nothing when you get that. 들교환을 하는 두 사람. And Sword returning to the professional game for the first time in a few months is caught in a spot he's not as used to playing. 양코스는 또다시 탑갱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다이브를 칠 생각입니다. 마침 6렙을 찍은 오른. 양코스가 고치를 맞충니다. 그리고 오른의 궁. 오른의 킬. 양코스는 공중에 뜨면서 포탑 어그로 핑퐁을 합니다. 노틸러스의 그랩. 퍽즈가 전멸로 피하고 오히려 미크엑스에게 리엔즈가 물립니다. 역으로 잘리게 된 리엔즈. 싸우고 있는 탑라이너 또다시 타잔이 탑갱을 갑니다. 타잔의 킬 오른 제압 골드를 먹었습니다. 캡스와 딜교환을 하고 있는 초비. 초비가 슈퍼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대 1 상황에 오히려 킬을 내고 걸어서 빠져나가는 초비. 초비의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2대1 상황에 캡스를 딴 초비. 그리핀의 탑과 바텀이 라인에 스왑했습니다. 오른을 잡으려는 그리핀. 2차 포탑 앞에서 원더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용을 먹은 G2 미드에 사인갱을 가는데 고치를 맞은 리엔즈가 녹아버렸습니다. G2는 미드 다이브를 노립니다. 잘 막아내고 있는 타잔과 바이퍼. 소드가 칼레브리에 도착하고 궁을 키고 벽을 넘으려 했지만 넘지 못했습니다. 초비를 문 양코스. 그때 탈리아의 궁. 정글에 갇히게 된 G2팀. 초비는 살아나갑니다. 탑을 운영하고 있는 초비. G2 3명이 초비를 노립니다. 그때 궁을 맞추는 초비. 하지만 고치에 맞고 침착하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늑대를 먹고 있는 퍽즈, 그리핀이 둘러쌉니다. 빠져나가려는 퍽즈에게 공을 쓰는 타잔. 탈리아 궁으로 정확하게 맞춰 퍽즈를 벽 너머로 넘기는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원더에게 싸움을 거는 초비. 양코스가 빠르게 백업하고 캡스와 소드도 테를 탑니다. 오리아나의 충격파. 그리고 소드가 원더를 잡았습니다. 바이퍼까지 내려오고 양코스를 노리는 바이퍼. 시계를 써보지만 소드가 더블킬을 합니다. G2 3명이 바이퍼를 잡고 혼자 떨어진 소드. 퍽즈가 소드까지 잡으며 3대2 교환이 됩니다. 바텀 2차 포탑을 지키려는 리엔즈와 타잔, 그리고 미키엑스가 뒤로 돌아가 다이브 각을 노립니다. 레오나가 노틸러스를 물어 안전하게 자르고 그리핀은 타잔 혼자 남은 상황, 결국 바텀 2차 포탑을 내주게 됩니다. 바론 싸움을 준비하는 양팀 열심히 시야 장악을 합니다. 오르는 반대편 블루를 먹고 레오나가 망을 보는 사이 I mean, we have seen how G2는 세 명이서 바론을 시도합니다. I mean, there's no one on Griffin that can face check. And Mickey is actually just zoning here. And this is very likely just a free Baron. 미드까지 올라온 오른.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G2가 빠르게 바론을 먹었습니다. 바론에 이어 용까지 먹으려는 G2. 그리핀은 삼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결국 용까지 뺏기고 Hands almost falling as well. Here comes Sword. Go down, and here comes Sword. Straight onto the back line, but Yankos pops his stopwatch, keeps himself alive. Sword responds with.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리핀 한꺼번에 레오나와 오른의 궁을 맞고 오리아나의 궁을 피한 타잔과 바이퍼. 레오나가 바이퍼를 끝까지 쫓아오지만 바이퍼는 피지컬로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킬을 낸 그리핀. 세 명을 살리기 위해 소드가 들어갔습니다.
down. And here comes Sword, straight onto the back line, but Jankos pops his stopwatch, keeps himself alive. Sword responds with one of his own. 결국 죽고만 소드. And now Griffin are running to the wrong side of the map. 리엔즈까지 잡히고. 도망가는 바이퍼. W는 피했지만 타겟 스킬에 죽고 맙니다. G2가 올라온 걸 보지 못한 타잔. You can see under in the bush trying to hide is Tarzan. He's used to the jungle. But Wonder knocks. 결국 타잔까지 죽으며 그리핀은 네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바론띠가 있는 G2 미드로 밀고 들어옵니다. It's not the G2 standard way, but it's a very smart way. It's how they usually play. Here's the call the Forge God. Only lands onto left. 미드 억제기를 밀고 리엔즈가 오른을 물고 폭지는 초비를 물었습니다. 결국 죽고 마는 초비. 바텀 억제기를 밀고 막으로는 그리핀에게 충격파. 그리고 G2의 모든 궁을 쏟아부어 소드와 타잔이 녹아버렸습니다. 초비가 막아보지만 G2 3 and hips down are pushing in for the win and Griffin can do nothing about it. They catch left. 우물까지 가는 G2. They'll get on towards the fountain and survive for the moment. But G2 don't care about the kills. They're looking for the win. G2 will announce their stake in Worlds with a convincing win over the LCK's Griffin. 결국 G2의 승리. They will take the Nexus and they will go 1-0 in their group. Cool, calm, calculated by the side of G2 Esports. They looked at a team that was slow in the early game and said, we'll stick with you. They were actually ahead of Zale. And honestly, when I saw those two kills go on to the Renekton, I thought, okay, the Renekton plan ain't working. The topside plan already looking a little bit shaky. And while the Aurelia play continued to be exquisite, the gameplay around it wasn't. And G2 found it all too easy. They certainly did. Griffin, so much commitment to that top side, really got nothing from it. And that is where so much of the game hinged. But you have to question this all-in early game style that Griffin were drafting for when they are a team that is known for passivity. And G2 played...